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의 삶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6편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모든 감사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후렴과 같은 고백이 계속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도 인자하신 거야?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내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인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사람들처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친척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주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야만 비로소 역사가 있습니다.